서민금융에 부담이 됐던 높은 이자율이 오는 8일부터 낮아집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서울시는 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시행 당일인 8일부터 12주간 개정된 최고금리인 24% 준수 여부를 위주로 금융감독원, 자치구 등과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서울시 대부업자 준법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이 의심되는 곳 등 100개 업체입니다. 이 밖에도 대부 계약서에 이자율 등 필수 기재 사항을 적었는지, 계약과 광고가 적정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전통시장이나 상가 밀집 지역 등 서민들의 접촉이 쉬운 업체에는 준법 영업 지도를 병행합니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개정 법령의 시행을 조기에 안정화시켜서 앞으로 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자의 불건전 행위 차단을 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부업체 이용 전에는 반드시 등록 여부나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에서 가능합니다.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시스템 눈물 그만이나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TBS 구균진입니다.